코로나19 때문에, 그다음에 수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막 중단이 계속 이렇게 있다가 또 이어졌다가 있다가 이어졌다가 중단했다가 이어졌다가 막 이런 게 이제 반복돼서 아무튼 생각만큼 지금 속도가 안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씨 부분은 붙잡고 이런 것들은 웬만큼 지금 이제 먹물 조절 잘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피랫들이 도대체 이 점흙은 어떻게 긋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모양새가 잘 안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에 지금 그 받으신, 거기에 보이는 화품이 있어요. 그 보이는 화품에 이거 이제 보이는 화품이가 좌철이요. 좌철 그 설명 부분에 오늘은 이걸 조금 해드릴까 지금 싶긴 한데 책은 다 안 가지고 오셨을 거고요. 예, 댁에 가시면 그 부분 꼭 보셔요. 영자팔법이 있어요. 예, 이 영자팔법이 참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 영자팔법 이야기가 동지시대부터 나왔으니까 한 1700년 1700년 된 이야기인데 영자팔법에 이제 그 8가지 이제 기초 점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게 8개가 8개 점흙의 기본이 들어있는 게 이 영자팔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기염자, 예, 요 기염자 안에 8개의 그 글씨 필에 서법이 들어있다, 8가지 법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영자팔법이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1번이고요. 점이 이제 1번이고요. 요 이제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요 내려오는 거. 요 내려오는 게 이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갈고리. 요거 갈고리가 4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원래는 흙이 틀려요. 예? 똑같이 한 일자 앞부분처럼 생겼지만 요거하고 요거하고 2번하고 요거하고는 원래 틀리게 써야 영자팔법에 해당이 돼요. 그게 이제 5번째고 요거 삐침 요거 6번째 지난번에 요거는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예, 요것도 같은 삐침이지만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쓰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요게 이제 7번째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파임 요게 8번째 원래 이제 한자 글씨에서 그 미감 글씨에서의 미감을 가장 잘 나타내는 택이 저 8번 택이라고 해요. 8번에 파인 다치 그러는데요. 네, 저 파인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해서지만 해서 이전에 예서에서 가로의 획에 중심되는 획, 그 획은 결국은 이제 저 화책이 있어요. 횡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로로 예를 들면
글자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아니었죠. 예서시도를 이제 했으면 주인조자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요 파인이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 지금 해서로 와가지고 이렇게 각이 주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그러면서 원래는 예서에서는 이쪽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쪽 이렇게 온 여기 파임하고 이쪽 삐침도 두 개가 같이 약간 그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어요. 그러한 글씨에서 해서로 이제 바뀌면서부터는 요 부분이 힘이 빠지는 이제 삐침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요. 6번. 이렇게. 7번, 6번. 이렇게. 삐침으로. 가장자리로 가면서 이제 힘이 빠져버리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요. 그대로 파치기.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균형을 이렇게 해서 힘이 빠진 거하고 힘이 들어가는 거하고 두 개가 서로 균형이 안 맞는데 이 두 개가 안 맞는 힘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 방법을 모색을 한 게 해수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수체는 예수체보다 한참 어려워요. 그 균형 잡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력들이 붓이 조금 꺾이고 덜 꺾고 조금 더 많이 꺾이고 조금 더 많이 꺾이고 꺾이는 거에 따라서 피력들이 좀 더 느낌이 틀려요. 분위기 자체도 틀리고 그 다음에 힘의 어떤 그런 부분도 틀리고 여러 가지 성격 자체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예서보다 해서 피력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뭐 이제 획들 중에 8개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길령자에서 그런 부분들을 취해요. 그래서 이게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요 내려오는 거, 요 내려오는 게 요게 3번.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요거를 만약에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옆으로 놓으면 한일자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요거 한일자. 이제 조금씩 그 피력에 대해서 조금씩은 이야기를 해야 그 지금 이제 붓이 되니까 다듬어지는 그런 연습을 이제 하실 때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세우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갈고리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이 획은 요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넣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넣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느낌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삐침. 그래서 아까 요것도 삐침인데 이건 작은 삐침, 중간 삐침, 이제 긴 삐침 그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느낌이 요거하고 5번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8번은 서예에서 한자 서예에서 기본적인 어떤 기본 미감을 소유하고 있는 첫 번째 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요게 잘 되면 글씨가 굳이 예뻐요. 우리 한글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글 같으면 두 개가 있어요. 한글 같으면 뭐가 있냐면 한일자 하고요. 내려드는 흙이 있죠. 예.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요, 으, 이. 점 다 빼버리면 두 개만 남아요. 뭐예요? 한일자 하고 내려드는 으하고 이하. 네? 한글 세일 같으면요. 그래서 특히나 한글 세일 같은 경우에는 요 내려긋는 획의 줄들이 이 획들이 쭉 맞으면 고르고요. 한일자는 이제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의, 으, 으,
이할때 요거는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자도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쭉쭉쭉쭉 계속 이어지고요. 한일자가 들어갈 때는 위에 들어가고 또 밑에 글자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식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줄을 뭘로 맞추냐면 요걸 이 획으로 줄을 맞추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한일자하고 의하고 이가 있어도 이가 더 중요시되고요. 한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중심이 글자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글자의 가운데의 중심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사방으로 퍼지는 식으로 글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제 글씨 이렇게 체문 대고 쓰시잖아요. 이제 체문이 없이 그럼 이제 글씨의 중심을 잡을 때 잡아가면서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체문이 안 주어진 부분은 만약에 내가 저 개성을 쓰고 싶어요. 저 진원 다란이를 쓰고 싶어요. 사경을 하고 싶어요. 근데 체문 없어요. 그럼 직접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중심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아무튼 그 이전에 획들에서는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1번 획은 바위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한다. 네, 실제로는 여기 이제 이 책에서는 조금 더 눕혀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가 평지에 있어버리면 아무 편안하잖아요. 네? 평지에 있어버리면 그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각도가 이렇게 비탈이 각도가 있는데 돌멩이가 있으면 불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평지에 있는 것처럼도 아니고 그러면 경사면에 한 45도 경사면에 돌멩이가 있으면 저게 불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말하자면 조마조마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게 하는 흑으로 구상을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는 이렇게 요 조만아 이렇게 찍어진 거 그냥 탁 찍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어렵죠. 왜냐면 작은 점 안에서 흘리니까 어려워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역입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역입은 제가 우리 작은 글씨에서는 하지 말자고 그래요. 이제 역입은 거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붓을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붓을 살짝 눌러요. 그 상태에서 붓을 한번 세우면서 살짝 꺾어요. 왜냐면 방향이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뀐 뒤에 다시 한번 방향이 바뀌는데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방향이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를 찍는 데 아까 역입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방향이 약간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작했던 대로 다시 오면서 붓이 붓끝이 세워져요. 도대체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무슨 이야기냐면 글씨 이제 처음에 원래 이제 큰 글씨 쓸 때 이렇게 들어가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서 눌러서 그 다음에 붓을 한번 이렇게 세워서 각도를 약간 이렇게 바꿔요. 바꾸면서 붓을 조금씩 이렇게 들고 그리고 나서 각도를 바꿔서 들어 올려요. 그러면 이제 붓이 붓게 다시 원추형으로 또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열십자 말씀을 드렸었죠? 열십자 한일자 이렇게 들어갔다가 와서 요 갔던 쪽으로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을 향해서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다듬으면서 가운데 중심점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오니까 뭐냐면 99대에 이제 세웠잖아요. 99대에 세워지니까 그 다시 붓을 멍불을 안 붙이고 다시 붓을 안 닫으면도 다음 글자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래 먹을 붓에다가 한번 붙이면 여러 장을 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강박관님 같이 마셔요. 예, 우리 사경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점 하나 획 하나에다가 어떻게 보면 정성을 다 기울이고 분명하게 하고 처음과 중간과 끝이 순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좀 붓을 많이 다듬어 주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제 금사경, 은사경 이제 내년쯤에는 내년 봄쯤에는 뭘 하려고 했냐면 붉은색 먹 주무를 할 거예요. 주무. 예, 그냥 붉은색 먹. 붉은색 먹은 이제 농도 맞추는 연습이 참 중요해요. 우리 먹에서는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예, 먹은 좀 덜 가려졌어도 색이 검고 잘 가려져 있어도 검고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덜 가려져 있으면 뭐 번지고 좀 이제 옅고 이제 너무 진하게 가려졌으면 너무 빡빡하고 그다음에 거칠고 대신에 적당히 이제 진하게 가려졌을 때는 먹에서 윤기가 나거든요. 그 윤기가 참 예뻐요. 원래 먹에서 이제 상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도 돼요. 먹이 단색이라고 생각을 하죠. 검정색, 단색, 그죠? 네. 먹 검정색 있잖아요. 네. 근데 먹을 갈다 보면요, 먹이 다섯 번 색이 변해요. 먹을 갈다 보면요, 다섯 번 색이 변해요. 그래서 원래 검은색 먹빛 안에 오채색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갈면서 조금씩 열심히 예민하신 분들은 먹 색깔이 어떤 식으로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뀐다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니까. 아무튼 요 점 하나 찍을 때에도 이렇게 해서 붓이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거꾸로 들어갔다가 붓이 한번 꺾이고요. 이렇게 눌러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붓이 한번 또 꺾여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면서 여기서 다시 또 붓이 꺾여가지고 가요. 이 점 하나 찍은 점 하나 속에 붓이 세 번 꺾여요. 그 다음에 눌렀다가 들었다가 그 다음에 붓을 중간중간에 한 번 세우고 두 번 세우고 여기서 또 세우고 여기서 또 세우고 세 번 세우고 이런 것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거 어렵죠. 왜냐면 너무 작은 피력에서 그거 하려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요. 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잡은 빼면서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맨 끝에서 살짝 다듬으면서 앞으로 빼주세요. 지금 점을 찍으실 때에요. 근데 이 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향 따라서 다 틀리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점을 구사를 할 줄 알면 다른 점들도 다 가능해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을 말 안장으로 누른 느낌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느끼라고 그러는데요. 뒤에 오늘 댁에 가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필요하다 그러면 좀 생각나는 대로 메모를 해주셔요. 그래야 뒤에 어떤 획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글자에서 제가 이제 획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획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메모해놨던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죠. 실제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많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뭐 이제 불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 불교, 불교대학에 그 다니는 것도, 그 다음에 초급반부터 시작을 해서 고급반, 그 다음에 더 심화반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막 아무튼 그 단계 따라서 모든 부분이 다 복잡하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못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흙을 구사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역곡한 방식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그동안 이제 노력했던 부분이요. 언제 나타나냐면 이제 부처님 복장 사경을 요즘에 하잖아요. 우리 부처님 저기 뭐야 복당 부처님께 그 복장 내년에 뭐 모실 건데 그때 모실 때는 아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때 이제 정말 내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아니면 아이고 내가 게으름 피웠던 거 이거 부처님한테 죄송하네. 불교백이 이제 그 느낌들이 이제 그때 다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할 때 하나씩이라도 조금씩 엿보고 주어 많이 말 안장을 누르는 느낌.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여기 부분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서 들어가는 거 있죠. 네, 한일자는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들어갔다가 무슨 이제 꺾어서 눌러요. 힘을 한번 딱 주고 그리고 나서 붓을 딱 세우는데 이거 세운다는 양이 뭔 양인지를 참 많이 쉽지가 않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냐면 붓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붓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붓을 이렇게 했을 때 탄력을 딱 주면서 딱 위로 치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붓 모양새가 어떤 식이 되냐면 붓 모양새가 약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여기가 이렇게 꺾여요. 꺾여요. 붓이 붓털이 이렇게 꺾여요. 약간 이렇게 예,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모습이 약간 그 붓털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붓대고요. 예, 이렇게 된 상태. 여기가 다 있지만 붓은 딱 세워진 상태예요. 근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네,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하고 나서 15도 각도 꺾고, 30도 각도 꺾고, 45도 각도 꺾고, 60도, 90도, 120도, 150도 꺾는 거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 글씨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어느 경우에나 응용이 팍팍 되는 거.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실생활에 즉각 응용이 되는 지혜가 아니면요 그 지혜가 아주 작은 지혜고요. 큰 지혜 같은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늘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요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붓을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꺾느냐. 이게 이제 그런데, 아무튼, 한일자 붓을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붓을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꺾는다. 엎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엎어요. 요 엎는 거를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한일자가 다음 그 행필 부분, 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중간 부분이 잘 되면 끝도 잘 돼요. 그래서 처음
중간 끝, 그, 그 하나하나의 역법권, 그거를 이제 한일자에서 했던 고개, 지금 2번 획에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획은요. 3번 획은 이제 꺾어서 내려오는 건데, 저걸 이제 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다가 활 이야기를 보라고 그러거든요. 활을 힘껏 잡아당길 때의 느낌으로 한다고 제가 표현을 해놨네요. 활을 힘껏 잡아당길 때의 느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게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탄력이요. 우리 이제 그 서예에서는 흙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권력.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근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살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흙에도 골, 근, 그 다음에 그 탄력, 육, 고기, 살,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뼈가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고 정획에서도 뼈가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요. 서예의 점역부터 시작을 해서 구성원리 이런 것들 다 우리 부처님 법으로 다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요거에 그래서 이제 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왜 활을 잡아당겼을 때 왜 이게 활이 그 탄력이 주어지죠? 활의 탄력 저거가 요거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 3번 획은 요런 느낌으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제 당나라 명필 안진경이라는 사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니고 거꾸로 했어요.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휘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구양순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명필들이 다 이렇게 휘었어요. 예.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문자 있죠? 문문자 요거는 요쪽으로 휘어요. 요렇게요. 요거는 요쪽으로 휘어요. 이렇게요. 요거. 요 지금 획을 요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길령자요. 그럼 이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 통째로 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저기 활을 잡아당겼을 때의 그런 그 힘 그런 부분을 구사하기 위해서는요. 내려가는 획은요. 왼쪽 부분, 회계 왼쪽 부분은 거의 빠뜨더거나 살짝 휘고요. 오른쪽 부분은 조금 가늘어졌다가 다시 굵어져요. 이해가 되셔요? 예, 예를 들면, 아까 문문자 말고 이제 다른 걸로 하나, 흙 하나로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면, 곧즉자가 있어요. 요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그러면 하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핵이 될 때 가장 좋다는 이야기예요. 핵의 탄력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 요 갈고리는 공이 벽에 부딪혀 튀어나온 느낌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묘사를 해놨거든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옛날 그 이제 해석을 할 때 공이 벽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한다. 예. 근데 요 이제 별구리 같은 경우에요. 아, 저기마다 조금씩은 그 서해상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요거요, 요거, 요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특히나 구양천체 같은 경우에는, 저 회귀 부사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어쩌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그 중국 서예가들, 뭐, 한국 서예가들도 있지만, 중국 서예가들이 그, 옛날 글씨들을 어떤 식으로 쓰는가 이런 걸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더니, 그 구양순체, 우리 팔만대장경 서체의 기본이 구양순체예요. 당나라 명필 구양순이요. 그 사람 계실 텐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무열왕릉비편, 문무왕릉비편, 흥덕왕릉비편, 우리 화엄석경도 구양순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그, 많은 그, 한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시대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게 그 구양순체예요. 근데 그 구양순체, 요 갈고리를 이야기로 하는데, 뭐냐면, 갈고리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도 안 되니까 두 번에 해요. 예,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 유튜브 잘 보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아 중국 사람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썼으니까 나도 아니에요. 갈고리는 이걸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갔던 게 당나라 이전이에요. 여기서 붓을 이렇게 대서 꺾어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붓을 꺾어서 근데 이제 당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구양순 시작을 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힘을 한번 더 주어요. 붓을 한번 정리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여기서 붓을 세워서 바로 튕기는 게 아니고요. 붓을 세워서 튕기는 게 아니고 방향을 한번 다시 잡아준 뒤에 그 다음에 붓을 세워서 튕겨서 빼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빨리 하는 거예요. 아, 공이 벽을 막고 튀어오르듯이 그냥 빨리 튕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갈고리를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갈고리가 안 나와요. 다만 평상시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하자 이 이야기도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다가 보면 지금 이제 글씨 쓰시다가 보면 갈고리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각도가 문제인데 이 각도를 구양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각도에서 거의 대부분 이 정도 각도예요. 수평에서 약간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모양새로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의 갈고리가 돼요. 구양순 글씨에서는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는 좁아요. 여기는 좁은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어요. 이 피력이 진짜 안 나와요. 예, 붓에 대해서 붓의 탄력을 아주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만 그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구양순 피력을 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서 붓을 요렇게 한 뒤에 붓을 다듬어서 띄어요. 붓을 떼놓고 붓을 뗀 뒤에 다시 붓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요. 그려가지고 삐쳐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중국에. 아무튼
요거는 원래 그게 아니고 한일게요. 그래서 내려와서 한번 멈췄다가 눌러주고 각도를 살짝 잡은 뒤에 눌러주고 붓을 다시 세워요. 세운 뒤에 왼쪽으로 꺾으면서 빼면 요 모양의 흙이 나와요. 특히나 큰 붓은 이걸 부산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안 돼요. 작은 붓은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에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렇다는 것만 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5번 이제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말에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다. 요거 5번하고 이제 7번하고 제가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예, 말에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은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속도를 좀 빨리 한다는 이야기예요. 요 5번 획은 다시요. 1, 2, 요게 3번, 요게 4번, 이게 5번, 이게 6번, 7번, 8번. 이 5번 획은 이제 7번하고 제가 연계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죠. 5번하고 7번하고. 그러면 이거 5번 획은 어떤 획이냐면 우리 삼수견 있죠?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종종. 예를 들면, 요거요. 예, 그 다음에 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비력들을 할 때, 2번 획은 이렇게 해서 눌러서, 그래서 꺾어서 이렇게 가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5번 획은, 가는 게 아니고 요거 꺾어서 튕기는 뛰는 식이에요. 요게 걸어가는 거라면 요거는 그냥 뛰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구분을 예, 요거 마찬가지예요. 6번하고 7번도 7번은 뛰어가는 거, 6번은 걸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표현들 옛날 분들이 표현을 좀 잘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삐칠 네. 삐침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짧은 거, 중간 거, 큰 거 다 틀리는데 머리카락을 빗어내리는 느낌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그 옛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머리카락을 빗어내리는 느낌으로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빛이 별 종류가 다 있잖아요. 네? 많은 것도 있고, 별별이 다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참빛 생각을 해보셔요. 참빛 가지고 머리를 빗는데, 예, 네, 특히나 옛날 그 표현이니까, 옛날에 머리도 다 길었잖아요. 짧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걸 빗어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쭉 빗어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카락 다 빠져버리죠. 네? 그럼 뭐냐면 쭉 빗어내리다가 끝에서 살살살살 뽑잖아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 쭉 가다가 끝에서 속도를 늦추어서 오버라는 이야기에 해당이 돼요. 이거 지금 6번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7번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새가 모이를 쪼아먹는 식으로. 아 닭이 모이 쪼아먹을 때 그렇잖아요. 콕콕콕콕 찍어먹잖아요. 예? 참새도 그렇잖아요. 비둘기 그렇잖아요. 콕콕콕 찍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빨리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7번하고 4번하고 일맥상통하죠. 7번하고 4번하고 상통하고 또 5번하고도 상통하고
비슷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요 7번 되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요거 공이 뒤구기는 거나 새가 모이 쪼는 거나 다 비슷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붓을 딱 대고 나서 딱 꺾어서 이때는 7번 핵은 반드시 빼요. 7번 핵은요, 어떤 거에 해당이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천천자, 일천천자 요거에 해당이 되고요. 뭐 병화자다, 요거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짧은 핵들, 거기에 해당이, 이거를, 이 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렇게 하는 핵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글자 모양새, 모양새. 그때에 따라서 핵들이 기본적으로 이 글자의 요 부분은 어떤 핵으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쭉 배우면서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도 모든 의식들이 그렇잖아요. 시대가 가면서 하나하나하나 다 정해져 가잖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게 이제 쇠퇴하기도 하고, 더 발전하면 이제 더 좋아지기도 하고, 우리 사경도 중국에서 우리한테 그 전래돼가지고 내려오면서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언제? 1300년대 전반 정도에 최고로 전성기를 이루었고요. 1200년대 말해서 1300년대 전반기. 그래서 뭐냐면 그때까지 쭉 싸우면서 계속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이제 사경이 쇠퇴를 하죠. 그러면서 모든 기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쇠퇴를 다 해요. 쇠퇴하게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 이제 그 신라시대 그 다음에 뭐 고구려 백제도 마찬가지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다 마찬가지로요. 스님들이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중국에 가서 선진 문명, 선진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걸 다 보급하면서 우리나라도 발전하나요. 구사를 할 때에요. 핵을 구사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사를 하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좀 느낌들을 여기에 그 표현된 것들을 외워두시고요. 여기에, 24페이지요. 24페이지에 있으니까, 요 길령자를, 축소 복사를 해요. 예? 축소 복사를 해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가, 길령자만, 한 20자면 20자, 30자면 30자를, 오려 붙여가지고요. 그래 놓고 그걸 복사를 이제 하면, 길령자를 20번, 30번, 한 장 복사를 할 때마다 몇십 번씩 연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필흑대를 연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느낌을 빨리 잡으시면 지금 우리 사경하실 때 획을 구사를 할 때에 그게 빨리 적응이 되고 응용이 되고요.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관세음보살 보전수진언 그래요. 보전자 화살이에요. 화살 네, 전수진언 하고요. 약 위에 만약에 무마하고자 한다 그런 법붕법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법들을 조 일찍 하루속히 상봉 봉자가 만날 봉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게 하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벗을 빨리 하루속히 사귀고자 하거든. 당어, 차수, 이 수진원에 의지하시고 그 다음에 복송하시고 사경하시고 늘 전하십시오. 실제로는 제가 이거를 우리
수순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한 번씩 다 쏟으실까 생각을 몇 번을 하다가 그냥 지금 이제 넘어오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 필수는 그 부수 부분을 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옴, 그다음에 가마라 사바하, 옴 가마라 사바하. 원이차 공덕 그거는 이제 전에 이제 몇 번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불기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용담 김경호 쓰지 마시고요. 예, 이제 본명 쓰시고 그래서 그 본명하고 성함하고 빨리 연습을 하셔야 거기다가 지금 제 이름 안 쓰고 네, 본인 이름 쓰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가자 예, 옴 가마라 할 때 가짜는 한번 제가 이 가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가짜예요. 예, 마 가섭 그러죠. 예, 가섭존자 안한존자 그 가짜도 이 가짜를 쓰세요. 이제 더할 바에다가 책받침인데 입력자는 이게 항상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1번, 2번이에요. 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예, 이건 이제 더할 가짜고요. 그 다음에 책받침이요. 책받침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원래는 이게 둘, 셋, 이게 4개예요. 책받침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쓸 때 쓰죠. 하나로 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책받침은 모든 글자에서 책받침은 맨 마지막에 해요. 예, 책받침에서 이게 점이 없는 게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민책받침 그래요. 민자를 붙여요, 민자. 민책받침. 그럼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면 또 대개는 이렇게 띄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요것도 모든 글자 요것도 맨 마지막에 써요. 항상. 예,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뭐, 빠른 숫자인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맨 마지막에 요거. 책받침. 예. 이런 식으로 책받침은 모든 글자에서 책받침은 책받침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이렇게 외워두셔요. 그 다음 민책받침도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예, 예를 들면 우리 건강 그러죠? 그럼 건강할 때 먼저 요거 이제 민책받침이에요. 맨 마지막에 예? 책받침하고 민책받침은 맨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바하 할 때 전에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바하 할 때 한자가 축하한다 그 하리아가 한자예요. 입력자니까 당연히 요거 먼저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입력자는 이제 안 잊어먹겠죠 순서. 예. 그래서 그것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고, 벌써 한 시간이 지나버렸네. 지난번에 5분 10분이야? 분위기 자체도 들리고 그 다음에 비밀을
보면요, 제가 보니까 전력 축제하는 그런
엉컨대 이 사성의 공덕이 일체 세상에 두고 미치어 아와도 모든 중생이 함께 성 불도